렛츠고 파이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여러분 오늘 뉴질랜드에서 할 컨텐츠가 뭐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노랑가오리를 잡아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여기 가오리는 노랑가오리가 아니라 다른 종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가오리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잡을 거예요. 무조건. 뉴질랜드에서 실패란 없다. 렛츠고. 자, 여러분 낚시를 시작했고, 가오리나 이런 애들은 냄새를 맡고 와야 되기 때문에 가오리에 쓸 미끼를 잡는 겁니다. 냄새를 풍기. 뭐야? 개 많은데? 이거는 무슨 고기예요? 댕이. 개도 이렇게 바로 밑에 있다고. 이런 사이즈가. 와. 자, 그리고 여러분 집어를 하려고 이렇게 해놨고, 요런 것들도 미끼 겸 집어로 싹 다 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카와이라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 물고기랑 부실이랑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루어 낚시로 계속 던져보면서 하고 있어요. 아이고, 언제 하고 있었어요 형님? 급해. 영혼의 단짝 어디 갔어? 영혼의 단짝 오늘 하도 텐션을 내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습니다. 와, 저거 학꽁치네. 얘네가 들어왔다는 거는 주변에 큰 부실이나 카와이나 이런 포식자 물고기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가오리를 꼬시려고 잡는 건가요? 가오리 잡을 미끼. 봐. 우리. 와, 난리. 벌써 무네. 이야. 이제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쵸. 기다려. 거의 모든 사람들 강아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오리 들어온 거 봐. 가오리요? 우와! 뭐야, 바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오리가. 아니, 오프닝 찍었는데 바로 들어왔어. 자, 여러분, 저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서 어차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힘만 빼, 힘만. 힘만 빼기 때문에 저거는 잡지 않을게요. 와, 진짜 잘 보인다. 와, 요 정도면 한 몇 킬로 나가나요? 40에서 50킬로 나가. 4, 50. 와, 진짜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이 가오리 낚시는. 잡았어요? 잡았어요? 미끼로 쓸 물고기 잡았어요? 뭔데요, 뭔데요? 참돔. 자,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자, 여러분, 여기 뉴질랜드에서도 참돔의 금지체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야, 무슨 멘트를 치는데 계속 고기가 잡히니까 멘트 실수가 없어요. 이 가오리 같은 경우는 기다림의 낚시가. 왜냐면 미끼 같은 걸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뿌려놓고 가오리한테 냄새를 풍긴 다음에 가오리가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면서 좀 기다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오리 정 안 되면 저거라도 잡아야 되겠어. 계속 있어요? 저거는 먹어주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작살로 그냥 확 내려 꽂으면 그냥. 아, 진짜 형님 본성 안 되지요. 작살 있는데 해. 목사님 눈에서 살기를 봤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가오리에는 꼬리에 독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오리를 저희 수중캠을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거 넣으니까 얘 빨리 간다. 와, 저 밑에 고기가 쌓여있는 게 투만 가져왔으면 끝나는 건데. 자, 그럼 저희는 작은 낚시대로 저 안에 있는 것들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지렁이처럼 딱 오징어 다리를 껴주세요. 한국엔 딱 갯지렁이가 있는데 여기는 갯지렁이로 안 나더라고요. 아예 안 파나요? 팔진 않아요. 잡으면 되는데 이게 또 다르다. 여기는 생선으로 생선을 잡는 게 보편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 그냥 바로 털고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번지. 오징어 관심이 없는데요 형님. 얘네 생선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생선 잘라서 넣어야 되나? 이렇게들은 친구 보면 침 나오겠네. 오. 얘네 입질 조심스럽네. 여봤어요, 생선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선 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넣어보세요. 반응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오, 확실히 다르다. 다 땄어요. 뭐야? 이야, 얘네 많이 학습한 애들이에요. 보니까 미끼만 딱 따먹어요 쟤는. 와, 여기 집어재 뜯는 거 보세요 여러분. 와, 어, 찌낚시. 역시 뱅이 하면 찌낚시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뱅이 잡아볼게요. 까만히 안 드시고 보니까 푹 떨구는데 얘네도 조심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럼요. 푹 떨구는데? 오, 야, 뜯어먹네. 야, 뜯어먹... 야, 없어졌어. 끝이야. 올려, 끝났다고. 나보다 머리 좋은데? 이번에는 바늘을 잘 안 보이게 달았어요. 됐! 다시. 야, 크다! 아! 아이! 다 따였어요? 다 따였어. 아, 이게 쉽지 않네. 간드러지네요, 이거. 이건 진짜 스킬이에요, 내가 봤을 때. 잡으면 인정? 당연하죠. 잡으면 인정하죠. 형이라고 부르기. 평생. 제가 또 언제 형이라고 안 했다고. 아, 진짜 가스라이트 제대로 하시네. 빨리 해, 까마. 부실이 좋다. 부실. 부실? 부실. 오! 진짜 부실이야. 부실이 거의 7, 8자였는데? 지금부터 같은데. 와, 이걸 다 이렇게 해서 뿌리는구나. 제가 이렇게 밑밥을 다 뿌린 겁니다. 와, 쟤 바로 달려든다. 엄청, 대단하고. 자, 엄청 크게 지금 따라왔다 하거든요? 제발 물어라. 제발. 아, 저렇게 쾅쾅 하면 얘네가 올거든요. 옛날에 제가 아마존 갔을 때 피라냐 잡을 때도 첨벙첨벙 하면 얘네들이 오더라고요. 왜 첨벙첨벙 하는 거예요? 부실이가 먹이 활동할 때 이런 소리를 내거든. 미끼가 많다는 거를 얘들한테 파동으로 알려주는 거야. 아, 뱅에 걸었습니다. 홀리 코리안. 우와, 좀 다르네요. 줄무늬 10줄 있는 게 10동갈이 아니야 이거? 하나, 오, 둘, 셋, 넷, 아홉, 열. 우와, 10동갈이다. 여기서도 회로 먹으면 맛있나요? 아, 그럼요. 회로 사서? 아니. 미끼로 써야 됩니다. 요거는 작은 사이즈라. 방생.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물속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와, 던지자마자 버려도 깊이들. 오, 오! 입질. 아직 입질이요? 기다려. 물고기의 강형우. 먹어.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아직 먹고 있어요. 나 같았으면 벌써 챘다. 오. 야. 야! 참돔! 진짜 참돔 많다. 와.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3-4자짜리 참돔 잡으려고 배 몇 시간 타고 막 하는데, 여기는 그냥 도복거나 해서 던지면 참돔이 나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뭐예요, 이거? 굴러. 찌낚시예요? 찌낚시. 와, 뭐야? 헐리우드! 오, 뭐야? 카와이. 야, 카와이 손맛 끝내주겠다, 이거. 와. 찌낚시 좀 한 번만 해도 되겠어? 손맛 보세요. 어때요? 기가 막혀. 손맛 좋아요? 오.
우와. 예, 저도 저. 아니, 조금만 더. 먹어.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한번 맛봐 봐. 어우, 맛있어. 어때? 어우, 맛있어. 맛있지. 어우, 맛있어. 자, 사이즈 봐. 와. 이게 찌로 잡히니까 손맛이 기가 막히죠. 와, 육자. 야, 육자. 자, 여러분, 요거는 다 미끼용으로 써주도록 할게요. 자, 가오리 다시 왔습니다. 가오리. 열로 찍으면 돼요, 형님. 이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야, 와, 잠수함이야, 잠수함. 너 계속 배회하고 있어라. 안 잡히면 너 잡아 먹을 거니까. 자, 저렇게 사. 핏기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플라이어레. 저렇게 하고, 론나 대기. 우와, 이들 엄청 세게 오는데? 뭘까요? 왔어. 우와, 방금 난 건데. 우와, 뭘까? 참돔이, 참돔. 참돔이라고요? 이야, 뭐야? 이 큰 걸 참돔이 먹었다고? 어, 설렜네. 4일차인데 4일차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내 거다. 네. 지금 같이 컨텐츠 하면서 참돔 몇 마리 생기셨어요? 이게 한 16번째 차. 심지어 4자 이상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저 횟뜬 거 걸어가지고 또 던져놓을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랑 까만 형님이 여기 위에 있으면 안 잡히더라고. 항상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주네. 진학 씨 또 왔습니다. 진학 씨. 부실이요? 이야, 부실이. 야, 뭐지? 카와인가? 카와인 같다. 와, 낚시대 휘인 거 봐라. 와. 카와이다. 가오리 미끼 하나 더 생겼습니다. 와, 진짜 손맛 죽인다 이거. 와. 자, 한번 옆에서 자꾸 맛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해. 받을 수가 있어. 어우, 맛있어. 아, 여기 맛집이네. 킨더 초콜릿. 맛있어. 오, 뒤에 킹 나왔다. 킹 따라왔다. 우와, 개 커. 어디. 우와. 어우, 와. 엄청 크다. 우와. 들지 말고 있어. 그냥 물에 담가라. 와, 부실 사이즈 봤거든요. 와, 부실이 사이즈가 진짜 미쳤어요. 매다 넘어요. 무조건 넘어. 카와이 먹으려고 쓱 올라오는데 진짜 괴물로 올라오더라고요. 카와이로 그냥 라이브로 바로 써버릴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카와이를 듬개기로 해가지고 그대로 미끼로 쓴다고 합니다. 부실이 잡고 부실이 피 흘려놓으면서 가오리 잡는 거죠. 오, 카와이를 그냥 내려버렸거든요. 여기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잡으셨어요? 어, 맛있어. 참돔 15cm죠? 15는 넘는데 이거. 15cm인데요? 아. 손맛 좋았는데. 랑생 사이즈. 뭐예요? 물러. 카와이. 와, 바늘색이 장난 아닌데? 뛰어. 야, 쌀 좋다. 어이, 육자 되겠다. 육자. 자, 요것도 미끼를 위해서 또 쟁여놓도록 하겠습니다. 힙하시야! 자, 어때요? 완전 중요. 저도 할래요. 안 돼. 근데 우리 아까 그 가오리 잡았어야 되나? 그니까. 던져주고, 쭉 흘려주면 됩니다. 어? 닫어. 잠깐, 아직 감지 말고. 대기. 줄 풀어줘, 다시. 풀어줘요? 응, 어, 풀어줘. 다시 닫어. 조련사. 조련. 오, 가져간다. 아니야, 또 풀어줘요? 네. 어? 미끼가 바닥에 대이면 참돔이 물 가능성도 있어. 오, 입질하는가? 닫아. 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 닫았나봐. 쉽지 않다. 어, 있네. 아, 있어? 뭐야? 참돔. 아, 신기하네. 이렇게 작은 게 올라오네. 근데 이 작은 것도 손이 아프네. 큰 거 잡잖아? 대박이야, 대박. 자, 그럼 지금 찌 다 들어갔거든요? 있는 거 같으면 땡겨. 없어요. 따였나보다. 있네. 아까보단 커요. 아까보단 커? 뭐야, 이거. 너무 작잖아. 자, 방세. 저랑 방금 영상을 못 담았는데, 부실이 3마리가 들어가지고 여기 아예 헤집고 나갔습니다. 얼굴 보고 싶다. 참고로 여기서는 부시리를 킹피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기가 정말 우리나라 잡히는 것보다 더 큰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우와, 엄청 많아요. 요 앞에 카와이 떼가 바로 발 밑에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카와이가 아니고 숭어. 숭어. 근데 킹도 있었어요. 킹 있어요. 아, 또 저 애들. 와, 여기 엄청. 오이. 우와. 아, 무언가가 포식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자, 일단 계속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야, 전투 낚시 건 거 아니에요? 잡았다. 와, 와, 걸었다. 어우, 맛있어. 나봐. 야, 숨어네. 자, 요걸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바로 껴놔야 됩니다. 자, 깬 다음에, 자, 다시 바다에 빠쳐놓으면 됩니다, 이제. 그렇죠. 어우, 맛있어. 왔어요? 뭐예요? 킹피쉬? 킹? 제대로 못 먹었어. 자, 여러분, 킹피쉬 드디어 왔답니다. 킹피쉬. 와, 이때 보세요. 못 먹었어. 터웠어요? 아, 못 먹었어. 아. 아, 우리 내려오면 안 되는데, 우리 내려와가지고. 아. 아니야, 우리... 기다려봐. 어, 저기 있어. 와, 저기네. 기다려봐. 다시 올 거야. 신기한 게 우리가 나가 있었더니. 바로 와. 우리 나가 있어요, 오나보다. 뉴질랜드 어복 거진가봐요. 킹피쉬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나라 부시들은 때로 몰려다닐 때 진짜 확 몰려다니는데, 얘네는 한 3마리씩 이렇게 연안에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캠피가 형님은 직병 밑으로 와가지고 저기서 이제 거리를 넓혀서 던져보신다고 합니다. 플라이어 가네. 지금 캠피가 형님 인생샷 건져주고 있는데 돈 받고 팔아야겠다. 와, 저 갈매기 저거 참돔 보이시죠, 여러분? 어여, 금지 체장해 이렇게야. 자,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저희랑 동행해 주셨던 작살난다님 있죠? 스킨 내루질 하시는 분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스킨 하시나요? 네네, 작살 내러 왔습니다. 치트키 스킨 내루질 치트키 왔습니다. 혹시 가오리 적당한 크기 있으면 잡으실 수 있나요? 와, 너무 미친스럽다. 왔어요? 우와! 역시 왔다. 쭉 플레 나가죠. 저게 숭어를 매달아 놓은 거여서 다시 났어. 아, 오오오.
오, 저렇게 심하게 까딱까딱 갈 수 있는 거는 큰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물었어요? 생길 때까지 놔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여기 라인, 데드라인. 자, 지금 홀리코리아님이 손에 주셨습니다. 아니, 갔어. 갔어. 갔어요? 근데... 데드라인 저기가 아니었어. 저희 데드라인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작살 난다, 작살 나. 제일 유명한 식당이죠. 아, 저희 한 끼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잡아서 먹으려 했는데 뭐가 안 나와가지고. 와, 킹피쉬, 킹피쉬. 우와, 저거 매달 20 되겠는데? 아, 나 이 형님 뭐 오자마자 쉬세요, 형님. 아, 낚시, 이거 미치겠네. 방금 내 눈앞에서 킹피쉬. 돌아버려. 왔습니다, 여러분. 킹피쉬 왔어요. 지금 저거 숭어거든요. 저 숭어를 먹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다시 갔어요. 아, 할 곳 빠졌어. 쉽지 않습니다. 작살난다님이 왜 작살난다냐면, 요 작살을 쏩니다. 여기는 작살이 합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법이거든요. 요거 있으면은 아무나 다 잡을 수 있는데, 작살난다님이 이틀 전에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가 여기 오시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6시간 정도 걸리죠. 네, 6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로 아이디를 하나 드렸거든요. 몸이 작살난다로. 몸이 작살난다님이 지금 또 이렇게 오시자마자 물에 들어가는 게 체력 소모가 장난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전복 먹고 버티면 돼요. 아, 장비 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예. 당연히 작살 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와. 이거를 걸어가지고 만약에 엄청 큰 고기를 쐈다 그럼 끝까지 잡고 버티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놔버려요. 아, 그럼 총을 끌고 가겠죠.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부표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고기들이 힘에 빠져가지고 그냥 지칠 때까지 부표 따라다니다가 지치면 잡아당기는 거죠. 어, 사람이 먼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신기한 게 있는데 참치를 쏘잖아요. 네. 절대로 안 지쳐요. 없던 힘이 막 솟아나거든요. 엔도르핀이 딱 도는 거죠. 이제 가오리도 잡아주실 수 있나요? 오이맨을 일단 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햄버거를 사오셔가지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맥도날드가 제일 맛있대요. 이야, 이거 먹어보라. 아, 백불맛. 작사님 이제 입수 많이 잡아주세요. 장비 너무 많다. 근데 호주에서는 물 밖에서 장전하는 게 불법이고 뉴질랜드에서는 밖에서 장전해도 돼요. 우와, 저 장전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힘 엄청 들어가잖아요. 가슴이 너무 아파 진짜요. 에이, 많이 잡으세요. 조심하세요. 자,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유속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대기 대기한다. 우와, 대기. 지금 킹피쉬 나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쏘셨어요? 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거 막 히뜩히 뜨잖아요, 앞이. 어디, 어디요? 오리발인가? 어, 오리발이요, 오리발. 잡았다! 우와! 우와, 저 안고 계신 거 보세요. 저 놈은 금치장. 개... 아유, 충분히 사이즈. 충분히 사이즈 돼요. 킹피쉬! 왜 작살 나는지 알았습니다. 와. 마음의 짐이 조금. 아유, 킹피쉬 인수인계. 이야, 미쳤다. 와, 여러분, 이게 뉴질랜드 킹피쉬라고 부실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요 녀석은 회로 먹는 게 최고입니다. 자, 바로 회 쳐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실이 금지체장이 여기서는 75입니다. 지금 사이즈 보시면은 77이거든요. 한국 사이즈라면 거의 9자예요. 뉴질랜드에서는 여길로 네.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질 전문가 아니에요. 아, 부실이가 비늘이 엄청 얇기 때문에 진짜 오래 쳐야 되거든요. 자, 비늘 다 쳤으면은 롱꼬 한번 쫙 따주시면 됩니다. 어우, 칼 안 되네. 미끼용 손질칼을 가져와가지고 내장을 다 빼가지고 여기 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장. 와, 디스커스팅. 뭐야, 작살났는데 또 들어가셨네. 자, 그리고 안에 신장 쫙쫙 긁어줄게요. 형님, 라삭 사무라이 칼을 가져왔습니다. 라삭 사무라이 라스코르도 킹피쉬 머리. 와, 미쳤다. 자, 이것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됐으면 필렛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고생했어요 형님. 돈만 깔고 킹피쉬 깔고. 어? 와, 여러분 두께가 주먹입니다. 미쳤어, 미쳤어. 자, 등 쪽으로 쭉 차주고. 오야, 어, 잘못 탔다. 뭐야? 아, 너무 뭐야, 롯됐다. 너무, 너무 신나게 타가지고 똥꼬까지 그냥 라삭 사무라이. 껍데기도 맛있겠다 이거. 예? 호리코리아님 껍데기. 리액션이 한 3일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제 껍데기. 어기야기여. 라추. 어기야기여라. 목사님, 세이. 어기야기여라. 살짝 용기 내셨어요, 그래도. 아, 용기 냈는데. 타이밍 못 맞췄어. 우와. 기름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진짜. 오우야.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뉴질랜드 바다 앞에서 요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살이 좀 다르지 않소? 네. 여기가 바로 작살을 맞았던. 아. 이 부분을 네. 이렇게 덜어주도록 하겠어. 비둘기야, 먹어라. 갈매기 같은. 어, 뭐야. 오, 비둘기. 오, 야. 오. 개 탔다, 저렇게 저거. 이렇게.
이렇게 놓고 뱃살이 약간 찔기기 때문에 아 소리 질러 까봐 이 형 잘하네 끝 와 자 여러분 요거는 미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홀리코리아님 홀리코리아님 괜찮아요 홀리코리아님이 잡으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얼른 오세요 홀리코리아님 먼저 한잡 하시죠 대한민국 장유유서라고 이거 먹을 때 라싹 이러고 먹는 거예요 아유 추베 제가 추베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네. 보시오 추베 슈퍼 딱 찍어가지고 뱃살 드시네 아 아시지 야. 우와 너무 맛있어요 맞아. 최고예요 우와. 다음 누구예요 장유에서 템페카 형님 형님부터 드셔야죠 빨리. 형님 왜 젊은 척해요 나도 좀 젊고 싶어 자 어. 슈퍼 와 기가 막혀요 쫀득쫀득해 우리 안에 먼저 킹피쉬는 뉴질랜드에서도 그렇게 흔한 생선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잡기가 힘들어요 이거 아 저도 이게 두 번째 먹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6년 사셨는데 두 번째 먹는 거예요? 추베 이거 장인어른 추베르면 큰일 났네 어디 형님 한번 먹어봐 진짜 조금 아야야야 빠둥이 아 뱃살 뭐야 다 뱃살 봐봐 어때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초짜 형님 어디 계세요? 낚시 잡았어 아 저는 뱃살 말고 요거 먹어볼게요 두꺼운 거 아 이거 보세요 기르게 보세요 딱 한 다음에 추베르 원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추베르! 어때요? 와, 뱃살 먹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 한국에서 제가 잡아서 바로 먹어봤거든요. 큰 거. 그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이게 또 작살로 쏘게 되면 바로 피가 빠지기 때문에 그치. 더 맛있다고. 아, 요것도 먹어봐. 뱃살이요? 맛이 완전 틀려. 자, 콕 찍어가지고. 니 왜 니가 현타가 오고 그래? 추베르! 아 완전 다르네 완전 이거 아삭아삭거립니다 여러분 와 너무 맛있어 여러분 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와 몸통 살려 진짜 맛있다 몸통 진짜 맛있죠? 추베 이게 또 현지인분들도 이렇게 회로 안 드신다고요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회를 먹고 살아야 재미가 있는데 추베 와 진짜 뉴질랜드 최고 근데 그 와중에 좀 웃긴 게 저기 한번 보세요 아 열정 진짜 대단하십니다 와 자 그럼 지금 잡은 장소에서 가오리가 안 나와가지고 장소를 이동해서 가오리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포인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바닷길을 달립니다 와 저 앞에 바다예요 와 장관이다 장관 여기가 150km가 이런 해변이래요 갑자기 내려보라 했어요 내렸는데 살아있는 쪽이에요 오 진짜네 살아있네 손으로 파면 계속 쪽에 와 뭐야 계속 쪽에 계속 쪽에 계속 쪽에 쪽에 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투아투아 투아투아라는 조개라고 합니다 1인당 50마리 아 뉴질랜드는 제한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인트로 렛츠고 뭐야? 와 장관이다 진짜 가끔 가다 보면 차가 여기에 모래에 반스 파묻혀 있어요 와 어떡해 여기서 잘못해서 빠지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차 버린 거네요 진짜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가는 포인트가 이렇게 위험을 고사하면서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뉴질랜드 너무 자 이게 새로 위협하면서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바로 뉴질랜드 넘버원 포인트라고 합니다 모든 낚시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여기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포인트는 딱히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포인트를 지금 여기 와서 가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주 드넓은 뉴질랜드 넘버원 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를 오려면 끝없는 해변을 차로 20분 정도를 쭉 달려서 와야 이런 포인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드론 낚시로 저기 멀리 보이는 바다로 날려가지고 가오리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되면요. 제발 피지 것 같아. 잡고 싶어서. 제발. 사브레스요 한번 해. 제발. 아! 자 여러분 가오리 잡을 드론 날아갑니다. 보찌야 제발 가오리 잡아와라. 제발. 자 여러분 오늘은 드론을 두 대로 날립니다 두 대로 가라 하나 더 잡아와 제발 자 여러분 이게 입질 왔습니다 뭐 걸려있다고 하거든요 자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교체 자 툭툭 치거든요 지금 과연 뭘까 되게 뛰어가시는 거 봐요 제발 가오리 어 뭐지 폴락폴락 하는데 아 아니래 가오리 뭐지 카와이인갑다 카와이 작살난다니도 카와이 자 요 카와이는 미끼로 쓰도록 할게요 우와 미쳤다 뭐 나왔어요 오 잡혀있어 잡혀있어요? 채볼까요 한번? 네 왔어 우와 우와 완전 엄청 쓴다 고기 사이즈는 어때요? 어 괜찮아요 5자 될 것 같아요 5자 제발 카와이 5자 아니길 제발 와 이게 지금 350m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엄청 들 거예요 게다가 고기도 걸려있으면 훨씬 힘듭니다 진짜 팔 떨어지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우와 마지막에 드를 풀고 갑니다 자 지금 드를 쭉 우와
뭐야? 가오리인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아직 멀어서 안 보여. 지금 저쪽에서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야, 흥미 진지하다. 제발 가오리. 자,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입니다, 가오리! 자, 여러분, 앞에 가오리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저 독침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가오리! 오, 이야, 가오리, 어유. 어, 야, 물 치지 마, 임마. 이야! 역시 뉴질랜드입니다, 여러분. 가오리를 잡았습니다. 요 정도면 한 몇 키로 나갈까요? 한 20키로? 자, 독침 먼저 제거를 해줄게요. 요게 독침이에요. 우와. 요거. 와, 엄청나다. 참고로 여러분, 24시간 정도 요 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네, 드디어 가오리를! 드디어! 이야! 자, 여러분, 이 가오리를 이제 회로 먹을 건데, 회로 먹으려면 지금 해가 세고 덥기 때문에 손질을 미리 어느 정도 여기서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손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 날개 자르는 장면은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에게 굉장히 해로우니까 스킵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얘네가 연골오류거든요. 그래가지고 쭉쭉쭉 자릴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양쪽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 날개를 일단 숙소로 가져가서 숙소에서 나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숙소 가서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오리 날개를 가져왔습니다. 싹스핀 같죠? 약간 샥스핀 같기도 하고, 지금 한쪽만 이렇게 했는데 엄청난 크기입니다. 오늘 가오리 회를 떠가지고 가오리 회 무침을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오리 회를 뜰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빠! 미예입니다. 맥주 몇 캔 했어 벌써. 자, 여러분, 이렇게 빠도미님이 이제 하시고 서포터로 우리 홀리코리아님이 또 가오리 회를 잘 뜨시... 아니 왜 텐션이 바뀌셨어.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손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찍으세요, 형님. 저도 먹고 살아야 돼. 와, 자, 옆에를 이렇게 날려주는데 라삭 사무라이를 날려주는. 자, 양쪽을 일단 이렇게 날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려줬으면은 가운데 뼈가 있어서 네. 이 부분 위로 이렇게 필렛을 한 번씩 떠줘야 돼요. 아, 이쪽에 필렛을 뜨는구나. 근데 라삭 두꺼운 거면 라삭 면해요. 라삭. 잠시만요, 지금 열심히 라삭 라삭 하고 있잖아요. 라삭. 우리 소미 잘한다. 가오리가 연골오류로 알고 있어가지고 버릴 뼈가 없기 때문에 딱 먹을 만큼만.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일부러 했겠냐. 잘 치네. 오. 그 다음에 껍질만 바꿔주면 돼요. 가오리 껍질은 손으로 쭉 잡아당겨도 당겨지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제가 또 가오리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가오리 껍질은 네. 네가 당겨봐라. 이 가오리 껍질을 이렇게 남는 부분 있죠? 여기를 잡고 안 돼. 나 혼자 먹고 있었네. 미안해. 너무 심하게 웃지 마라. 잠시만. 도와줘요, 홀리코리아. 나. 이게 전체가 붙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있을 때는 가운데를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아, 그냥 생선하듯이. 야, 역시. 와. 휴배. 아니, 다 이상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 때문이야. 근데 진짜 손질을 엄청 잘 해놓으셔가지고 걸레가 됐습니다. 왜 뭐라고 안 해요? 우리 계속 반성.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식초에 담가서. 식초요? 여기에 비법은 식초. 그래요? 안 쳐요? 안 쳐요. 지금 냄새 어때요? 안 나. 오, 진짜 아무 냄새가 안 나네. 신기한 게 여기다 절이거든요? 네. 근데 식초의 진한 향이 하나도 없네. 이게 어떻게 안 나지?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이거 꼬들뼈를 좀 넣어야 된다. 와. 이만큼 썰어가지고. 꼬들뼈는 어디 있어요? 중간에. 한번 맞아봐도 되나요? 네. 아, 이게 연골이죠, 근데? 그렇지. 요거는 꼬들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썰어야지 먹을 수 있어. 안 그러면 찜에서 못 먹거든요? 약간 새꼬시처럼 먹는 그렇지, 거네요. 그렇지. 우와, 여러분, 오돌오돌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요 살은 다 갈라져 있잖아요. 네. 이 살에. 네. 요렇게 썰면 너덜너덜해져. 요 방향으로 큼직큼직하게. 그러면 한 덩어리 이렇게 넣어. 이렇게 쓴 다음에 식초에 이제 담을 거예요. 이게 너무 상상이 안 가는데. 식초. 회로 먹을 수 있으면 지금 바로 먹어볼 수 있는 거 아니요? 한입 주시지요. 내가 담았으니 내가 먹겠어. 충배. 어때요?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요? 먹어봐. 싫어. 비리진 않아요? 비리진 않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식초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 한번 드셔보라고 하지 뭐. 지금 말고요. 좀 이따가. 아니. 빠더미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배. 좀만 나는데요? 원래 물 씻고 나서. 물 씻는 거였어?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되면 진짜 냄새 안 나는 거 같아. 입에 씻고 말씀하세요. 식초의 절군 거랑 안 절군 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절군 거? 절인 거요? 절인 거. 충청도. 말 돌리지 말고. 절인 거. 군과 호를 진짜 비교를 해봐야 돼. 식감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이거 조금 썰어볼까요? 네. 자, 요 정도만 해가지고 이따가 초장 바로 찍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색깔이. 랄랄랄랄. 거의 이제. 자, 잠시만요. 형님, 순서가 있지. 옆에서 그렇게 시선을 뺏으면 안 되죠.
네. 하얗게 이제 변했어요. 와, 여러분 진짜 오,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일단은 야채를 준비해 주세요. 들어가. 식초가 야채를 져가지고 이제 꽉 짜줘야 돼. 물에 안 씻나요? 안 씻어. 안 씻는다고요? 그럼 씻을 텐데. 아니 그니까. 드셔 보세요. 아 진짜요? 아 근데 너무 냄새가 올라오는데. 약간 우리 집 스타일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가정적이실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저는 상남자라. 다시 다 하고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 다시 할게요. 네. 집에서 요리 다 하시죠.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설탕. 설탕 넣어주고. 초자. 오우야. 깨소금. 오. 이런 목사님 처음 봤어 나.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 넣어요? 와사비. 와사비? 이런 과연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아니 지금 느낀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식용유를 살짝 넣어야 됩니다. 진짜요? 참기름이 아니라요? 아, 참기름 아니에요. 식용유를 조금 넣으면 감칠맛 확 살아. 어 진짜? 진짜 식용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 가정적이다. 초장 조금 더 없나요? 초장이 지금 저기 끝입니다. 여기다 이제 마늘까지 넣으면 참 좋은데. 마늘이 있습니다. 아, 아~ 워터야. 자 여기서 이제 오오 오~ 제대로 하시는. 찍는데 참기름내가 조금 많이 도와줘. 아 요거. 와. 이야 마무리까지 발에 힘줄 보세요. 이거 후라이팬 좀 들. 뭐 말을 못하게 하네. 마늘. 이야 워터야. 완성됐습니다. 오 벌써요? 홀리그레아님 먼저 한번 찢어보세요. 추발. 오 괜찮아요? 우와. 아 진짜요? 다음 형님 뼈 있는 부분이 궁금했어. 오돌뼈 추발. 맛있어요? 신맛 안 나요? 신맛 하나도 안. 오 진짜로? 아 좀 방금 홀리그레아님 입 이렇게 했는데 죽인다고. 하나도 안 나. 뭐봐. 뭐야, 이 의미심장 한번 먹어봐. 추배! 캐릭터 잡았다. 어때, 형님? 먹어봐, 군가마. 맛있어요?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요거를 먼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자, 요 부분. 추배를. 이것도 괜찮은데요?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아무것도 간이 안 되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제 양파, 양배추 딱 해가지고. 추배! 아 완전 다르네. 훨씬 아삭아삭하네요. 단무지 같은 것도 회로 먹을 때 막걸리에 좀 재워두고 먹어야 아빠 돼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딱 그 느낌입니다. 출발. 와 어때요? 내가 하나 봤어. 다 같이 짠 하고 딱 끝낼까요? 짠. 출.